배너로드 이어서 가야죠. 시작합니다. 저번 시간에 디아트마라는 도시를 손에 넣었죠. 그리고 병사도 엄청 징집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 클레런들을 모아서 단체로 끌고 다니고 있고요. 이게 병사들이 좀 줄었고, 원래 400이었죠. 이건 뭐 이제 회복이 되면 어느 정도 복구가 될 텐데. 고민이 되는 거는 디아트마에 수비병을 넣을지가 고민이 되네요. 사실, 병사 이기는 데는 제병사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고요. 너무 많이 모여 있는 게 아니라면은. 그렇다고 400으로 활용해서 싸우기도 좀 어려울 것 같고, 디아트마 같은 경우 수비병사가 좀 있으면 도움이 될것 같죠. 좀한 50명 정도만 넣어놓고 이동을 할까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병사 중에 70명 정도를 이쪽에 넣었습니다. 징집을 하려고 좀 봤는데, 징집을 지금 할 수가 없네요. 이미 다 징집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고요. 일단 임무를 좀 보자. 저번에 돌아다니다가 레벨업을 꽤안 했기 때문에 270이네요. 그리고 자유 능력이랑 자유 점수 하나씩 있습니다. 아, 제가 많이 안 찍었군요. 아, 이거 활력, 이게 능력치가 10까지가 한계군요. 이 이상 안 올라가나 봅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4배로 계속 올라가나 보네요. 점점 이제 떨어지면서. 다른 걸 줘야 되는 건데, 여기 많이 찍어놨네. 3개를 제가 다 올려놨네요. 이쪽으로 가죠. 관리도 좀 줘야 되나? 식량 소비 감소, 임금 감소. 와! 아! 아, 좀 고민되는데? 설득 능력. 이거는, 아, 이게 이번에 찍을 거네요. 2개나 되네요. 아, 이거는 이제 경험치랑 사기 관련된 것 같습니다. 아, 고민되네요. 일단 사기가 높으면은 병사들이 도망을 안 가는 걸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사기를 높여줄지 아니면 부대 임금을 줄여줄지인데 사기가 낫겠죠? 강한 게 좋으니까. 이쪽으로 사교로 가겠습니다. 사교 능력 좀 키워주겠습니다. 이거 찍어주면 되네. 티어 1에서 3의 병종이 매일 30의 경험치 보너스를 얻습니다. 주둔군 병사들이 매일 5의 경험치를 얻습니다. 아, 주둔군 병사들 너무 강해지면은 임금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1에서 3티어 30 경험치. 어느 정도로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부대원들이 매일 15 경험치를 얻습니다. 같은 문화권 병사에게 병사를 징집할 때 징집 가능 칸이 한칸 늘어납니다. 오! 바타니아에서 징집하면 한칸 늘어난다는 거죠. 전투 조언으로 가죠. 바타니아로 가기 좀먼거 같긴 한데. 견고한 수비자. 수비 부대일 경우 사기를 더 얻습니다. 포로를 더 빨리 고용할 수 있습니다. 공격 부대일 경우 추가로 사기를 얻고 시작합니다. 포로들을 더 빨리 고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티어 포로들을. 수비일 때 사기 8. 공격일 때 사기 4. 뭔가 좀 차이가 있네요? 두 배가량 차이가 있네요? 사기 8 정도면 꽤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고티어 병사들을 데려올 수 있다. 고민되네. 수비로, 고민되네. 공격을 많이 할것 같아. 공격으로 가죠. 수비를 잘안할것 같으니까. 그러면은, 뒤에 건 나중에 보는 걸로 하고. 하나 더 찍을 게 있네. 회골 분쇄자, 업했네. 관리가 늘었네요. 임금 감소로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건 안 뜨는구나, 집중연설은. 우리 성골매는 한손 주죠. 다른 녀석 없죠? 일단은 이쪽으로 나가겠습니다. 뒤에는 반란군 공성하고 있네요. 뒤에는 별로 적이 없고, 이쪽에 적이 많으니까, 여기를 밀어붙이는 위주로 가죠. 병사도 모아서, 265 정도 되면은 충분히 이제 다 썰고 다닐 수 있는 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야. 창병 10명. 신병 40명. 맛있겠죠?
그렇지. 왔다, 왔다. 와, 얘네는 뭔데? 베테랑 숲직이라는 게 있네? 야, 우리 병사가 많아도 상대도 많네요? 우리가 워낙 많으니까, 아유, 예! 우리가 워낙 많으니까, 약간 이제, 많게 느껴지지 않는데? 적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점점 제가 할수 있는 일이 줄어들고 있어요. 일개 병사인, 일개 보병인 저는, 구경할 일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끝? 뭐야, 왜안 끝나? 아, 저기 창. 아, 됐다. 자, 승리. 11명성. 병사수 두배 차인데 명성 11이나 준다니 너무 좋죠? 허, 이거 맛있겠는데. 근데 이렇게 공성을 해도 되나? 창대에도 병사가 있을 텐데. 너무 찌르고 있는 거 아니야? 얘들아, 반격 맞으면 어떻게, 카운트 펀치 맞으면 어쩌려고? 했다, 했다. 그만 쏴, 그만 쏴, 그만 쏴, 그만 쏴. 우와, 아, 빨리 가서 쓸어주세요. 아유, 사상자 너무 나오네. 뭐야? 스터지아 세력이 바타니아 세력에게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하, 도시 잃을 것 같은데? 아니, 스터지아가 저렇게 우리를 싫어해? 제 영지 공격받고 있대요. 아! 큰일 났다. 우리 그 공성하는 애들 먹혔나 보다. 일단 100명. 아, 근데 저 내줘야 될것 같은데, 도시.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씨.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너희는 왜 여기 있다가 합류하는 거지? 어쨌든 이겼으니까 됐습니다. 자, 공성하고 있겠죠? 확실히 많겠죠? 공성을 쳐들어올 정도면은? 한, 7,800 될라나? 진짜 7,800이네? 이거는 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둔군이 좀 있긴 한데, 스터지아랑 전쟁이 걸렸기 때문에, 여기 있으면 너무 애매하죠, 위치가. 스터지아도 일로 올지 모르고, 제국도 있고. 저는 사실 이쪽 서부제국이 지금 북부제국이랑 전쟁 중이라서, 이 정도로 병사를 바로 모아올까 싶었는데, 말이 아니라 도시 먹자마자 바로 끌고 왔네요? 먹힌 타이밍 보면은 이제 바로 끌고 온것 같죠? 도시를 내주고, 오히려 이제 본대도 좀 다치게 할수 있고요. 800명이면은 얘네 가진 땅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저는 징집을 해오겠습니다. 오히려 잘 됐습니다. 미련 없이 줄수 있네요. 자. 뭐야. 블란디아 세력이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아. 블란디아 왜 이렇게 세? 아니 제국을 노리라고. 아 이거 망했는데? 우리나라 멸망하겠는데? 거의 합종군 수준인데? 어휴, 이게 뭔 일이야. 얘들아, 빨리, 그렇지. 좋아요. 명성을 얻는 속도가 굉장합니다. 그냥 걸을 때마다 적이 다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질 수도 없는 싸움이고. 아, 돌아가서 징집을 할지 차라리 사냥을 할지 좀 고민되네요. 아, 근데 이제 돌아가야겠지. 보면은 너무하네 진짜. 사실 이렇게 전쟁이 나버리면 제국 줄이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자, 저기서 대기하고
이거 제가 화살을 빼겠습니다. 아, 상대가 그냥 우리 수가 많으니까 그 자리에서 자리를 잡아버리네요. 우리 병사들 다치면 안 되니까 제가 이렇게 화살을 빼겠습니다. 화살 다 빠지면은 뭐 나쁘지 나쁘지 않죠? 아이고, 화살 빼야 돼, 제발. 화살 빼는 게제 역할이에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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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든 해줘. 그렇지. 병사에 어차피 징집하러 가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사냥을 해주겠습니다. 제가 수가 많으니까, 어, 철학자! 알리시카. 자, 동료 두명더할수 있고, 알리시카는 디아트마에서 머무르고 있다고 합니다. 알아서 잘 살아줘. 이 목재 작업장은 뭐지? 저기요, 공방을 사고 싶습니다. 저 공방 하나 사겠습니다. 아, 목재 작업장을 그대로 쓰겠습니다. 여기 원목이 생산품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아, 이대로 가죠. 자. 와, 일단은 어우, 어디로 가야 돼? 이거, 야, 이거 너무 심한데? 여기는 또 공격까지 당하고 있어요. 다 잃어버리겠어, 이러다. 와, 너무한다, 이거. 아니, 이거, 너무하잖아. 자, 일단은 130명 줄이겠습니다. 이게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네요. 적 군사가 이제 다 합쳐서 15,000 정도 되기 때문에. 아, 일단은 합니다. 어? 빨리 얘들아 와라. 다 왔다 그래도. 혼내줘. 와. 낮은 데서 보니까 끔찍하구만. 기병이 너무 많네요. 병질도 좋아요, 블란디아는. 수도 많은데. 데르모트 강해지고. 이거. 잠깐만요. 저질러 버려야 되나? 이거 이기면은 솔직히 이겨도 별로 안클것 같긴 하네요. 지금 얼마 되죠? 저기? 북부 4600. 우리 3500 됐네? 6000, 2600, 와. 6000 중에 300. 5%를 줄이는 큰 책무네요. 갑니다. 제가 전멸당하면은 10% 전멸이죠? 너무 호적순데? 아, 이 나무를 끼고 화살을 빼면 좋겠는데. 일단, 얘는 대기. 어이, 왔다. 잘 가고. 아, 엄폐, 나무라도 좀 많았으면은 화살이라도 뺐을 텐데, 이거. 너무하네. 방패를 빚죠. 그렇지. 하지만 우리 보병 부대는 그냥 보병이 아니라 투창 부대로 올려놨기 때문에. 그쵸. 정신 나갔죠, 지금. 막 던지죠? 오! 막 던져. 얘는 왜안 쏘고 걸어와요? 미쳤나? 뭐지? 어, 이겼는데? 아, 왜 이렇게 싸우지? 너무 좋고요. 추가 공병 끊어줘야겠다. 난 공병만 끊으면 역할 다 하는 것 같네. 석궁병. 더러운 석궁병. 영혼의 한타가 이런 건가? 와, 대박이다. 교환비가 이제 위에 뜨죠? 초록색과 붉은색. 아, 이거는 뭔가 컴퓨터가 이상하게 싸웠는데? 이게 2021년 AI인가? 이겼나? 아, 이번 전투는 놀랍게도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근데 에카란드 전사. 근데 컴퓨터가 공병들이 계도를 냈어요. 쏘질 않고.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영역력 20. 영역력 10 모아서 화평에 쓰겠습니다.
와, 근데 이번 전투 개이득이네요? 300명을 그냥 먹었네? 아, 너무 컴퓨터가 막 싸우네. 아, 돌격. 아이고, 아이고, 야, 뭐야! 아이고, 밀지 마요. 아. 당신은 내 포로요. 우텔라임 성을 노리고 있다고? 와. 야. 나라 그냥 파산 신청하자. 안 되겠네, 이거. 보니까 제국을 노리는 거는 나중 일이네요. 화평 맺는다. 일단은 주변부터 청소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지합니다. 자, 빠르게 화평 맺어주고요. 일단 두개 스터지아랑 불란디아. 솔직히 불란디아만 있어도 불란디아가 지금 너무 세서 불안한데 잘 되길 바랍니다. 석궁병 줘요. 그렇지. 아, 그만 막어 이씨. 됐나? 지치는데? 지금 우리 부대 공학을 담당하던 녀석이 죽었죠. 근데 여기 공학이 20더 높은 박식한자 쿠룬타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발은 보병 능력이 뛰어난 전사 계통이네요. 둘다 데려가겠습니다. 너희의 각오를 들을 필요가 있을까? 좀 있으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관심 있다면 들어주지. 당신의 기술을 우루쿤칸이 지배하던 시절에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기술을 우르쿤칸이 지배하던 시절에 배우셨어. 그때 이 쿠자이트는 전투에서만큼 무적이었지만 공성추 수석기 아빠가 공성 기술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공성 기술을 배우는 사람이 됐대요. 오! 1700원이나 해? 금발. 우리 아빠는 용감한 전사였어. 나도 아버지를 따라서 강력한 전사가 됐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네요. 아, 이거 이제 동료들을 어떻게 장비라도 좀 맞춰줘야 되나? 이거는 넘겨주고 두꺼운 방패들로 좋아요. 자, 아, 이거 용병들이 있는 게 이렇게 감사할 줄이야. 그럼 이제 뭔가 해야 될것 같은데 뭘 하려고 그랬지 내가? 기억을 잃었습니다. 아, 맞아. 영향력 쓰려고 그랬지. 어디 보자. 일단은 둘중 하나랑 화평을 맺어줘야 될것 같은데. 불란디아 약해졌다. 진짜 영혼까지 털어 넣어서 성공한 공성 세 번을 했어? 이러니까 약해지지. 너는 솔직히 병사도 없으면서 두 번이나 했네? 아휴. 50%죠, 지금. 7%고. 스터지아랑 화평을 맺고 불란디아를 치겠습니다. 이게 맞는 것 같네요. 5대5인데, 저는 기권할 테니까 알아서 2분의 1? 아, 잘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불란디아죠. 불란디아 진짜 용서 안 한다, 진짜. 찢어버린다, 진짜. 아, 이거 병사도 우리랑 비슷하지 않나요, 이제 슬슬? 그쵸? 아, 비슷하지 않은데 어찌됐건 비벼지죠. 아, 쟤 때문에 북부 제국이랑 전쟁하는 것도 막히고 지금 우리나라 약해져가지고 뭐할 수가 없네. 내 바로 앞에서 징집해가는 저 뭐야, 저 조롱하는 거야? 일단 120, 500대 100. 목수 26원 뭐야 너? 야, 이거 이렇게 변경 처음 해보네요. 아마 리넨으로 바꿔주죠. 아마도 하기 때문에 알아서 바뀌었네요. 편하다.
지금 동료 중에 암표범이 다 아트마 있네요. 추방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검은 이빨 라지드가 여기 있기 때문에 다시 데려오겠습니다. 자, 검은 이빨이랑은 뭔가 인연이 좀 있네요. 라지드한테 방패 주겠습니다. 열심히 싸워. 믿고 있다고. 이거 겁나 맛있겠는데. 야, 붙어. 가가가. 물어 뜯어. 물어 뜯어. 그렇지. 이거 너무 맛있는 싸움이고. 아. 기병이야. 내가 더 빨랐지롱. 바타니아의 숲을 너무 얕보는구만. 풀맛 좀 보여줘야겠어. 아. 아, 기병 어그로가 끝내준다. 잡았고요. 우리 많이 당했어요. 250명 죽었어? 이렇게 딱 반반 죽었습니다. 적국 우리나라. 178명 남았어? 그래도 큰거한건 물었죠. 넓고 흠있는 북부식 그레이트 소드. 오, 양손검 찌르기가 있고요. 아, 좀 미묘한 것 같은데. 5만 원이나 하는 검인데, 그쵸. 휘두르는 속도 느리고, 공격력 약하고, 길이 짧고, 제어 낮고. 아, 양손검이라서 이건 X키 안 눌러줘도 돼서 편할 것 같은데. 되게 허접해 보이네요. 이 팔크스가 제가 쓰는 거죠. 아니, 왜 비싼 거지? 무게도 더 나가고. 아, 이게 숨어 들어갈 때들수 있는 그런 무기라는 건가? 이제 후드 같은 거 쓰고 들어가면 이 평상복에서 그렇네. 팔크스는 못 들고. 아, 필요 없고요. 아, 사볼까? 아, 사보죠. 5만 원짜리 검 플렉스 합니다. 그리고 제 팔크스는 너가 껴. 이 얘가 이제 한손 무기를 쓸수 있기 때문에 팔크스를. 기대하겠습니다. 좋은 무기니까 잘 써주시고요. 아이고, 아이고, 이거 잘 물면은 이거 모르겠는데? 잘 물면은, 그치. 일단 합류. 아, 60명을 먹이로 주나요? 쫓아가자. 뺀다고? 근데 이거 먹을 수가 있는 건가? 너무 자신 있게 들어가는데 쟤네. 뭐야. 800 뭐야. 아니, 300이, 아니, 500 정도 여기 있지 않았나요? 800이 왜 뒤에서 나와? 아, 독하네, 진짜, 게임. 아, 붙겠다, 그거를? 아, 나안낄 거야. 나 전멸당해. 아, 가지 마. 왜 자꾸 뒤돌아, 한번. 이거 나 앞에서 500 나타나서 짜부대는 거 아니야? 나또뭐두개 올랐네? 아, 운동 능력이랑 매력이 올랐네요? 아, 매력은 설득 실패를 방지합니다. 이동 중 설득 성공률이 10% 늘어납니다. 별게 다 있네요. 이건 넘어갈 수 있는 불만 주겠습니다.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운동 능력. 아, 좋은 거 올라갔네. 이거 올라가면은 좋다. 좀 무거운 거 입어도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속도가 느려져서 가볍게 입고 있는데 지금이 가벼운 상태입니다. 놀랍게도. 활동적인. 초과 무게로 인한 이동 속도 페널티가 감소하고요. 마을의 번영도가 증가합니다. 와, 번영도가 좋네요. 무게가 넘을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인내 능력이 1 증가합니다. 이것도 좋다. 충성도도 증가한대요. 인내가 이거죠. 이거 해야겠다. 건강한 시민들. 어디까지 갈 거야? 좋아. 130. 새로운 검의 이제 맛보기를 보는 건가? 이게 아까 팔크스 같은 경우에는 게임 시작하면은 방패랑 같이 들어서 방패를 뒤로 해준 다음에 X키를 눌러서 양손으로 져야 되는데
양손 보니까 좋긴 하네요. 근데 뭔가 되게 짧아 보이네요. 기분 탓인가? 오, 찌르기. 찌르기, 지금, 처음 쓰는 것 같은데? 계속 도끼랑 팔크스 같은 거 써서. 저거 우리 쪽 기병인가요? 왜 기병이 저렇게 많아요? 기병을 만든 적이 없는데, 한 번도. 찌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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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좋겠다, 이거. 괜찮은데? 찌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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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나 약해. 찌르기. 겁나 약해. 찌르기. 찌르기 말에 괜찮은 것 같은데? 그쵸? 아닌가? 모르겠네. 혼내줘. 거무니불 라, 걸. 벌써 갔어? 귀공자. 아, 얘가 낫네. 운동 능력 투척술이 있군요. 보니까, 얘네 둘은, 얘랑 서리수염이랑 저주받은 자는 양손무기랑 궁수를 씁니다. 기공자가 한손무기를 쓰는데, 어떻게 할지 고민되네요. 솔직히 저는 궁술이 좋은 것 같거든요. 궁병들이 지금 제가 징집했던 친구들이 다 죽긴 했는데, 그래도 궁술이 낫지 않나. 저주받은 자를 데려가겠습니다. 안 도발하고 하오. 내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나는 눈 모양의 점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아, 그래서 전염병을 제 탓이라고 사람들이 그랬답니다. 그래서 추방됐고요. 나는 힘들게 살았어요. 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 싸네. 자, 열심히 쓰시길 바랍니다. 결국 1000원짜리 동료네? 결과적으로는 700. 120 합류하기 전에 갈수 있나? 오, 우리 700이네, 800이네. 그렇지. 뒤를 막아. 아니, 어디 가세요? 바르체그 포위하러 간다고? 이게 옆에 있는데? 저걸 안 먹고? 미친 거 아닙니까? 공모자 퀘스트 이거 안 합니다. 이거 재밌는 싸움 될것 같아. 우텔라임 지금 포위하고 있죠? 우리 칼라도 가고 있고요. 물었다. 대박. 이기는 싸움 너무 좋고. 이거는 놀랍게도 자동 전투를 돌리겠습니다. 아, 아무도 안 죽었네? 나는 도발하고 합니다. 내포로요. 이걸로 어느 정도 차이 날라나? 이번 거 크게 물었는데요? 아, 이제 900 차이 납니다. 포로 12 잡고 있어요, 우리가. 병력 피해 더 많이 줬고요. 공성도 두번 성공했고. 이제, 반반 싸움 하나요? 아, 일단은 내 인물부터. 제가 또 지도력이 하나 올랐네요. 도시 주둔군 20% 더 효과적으로 치안을 유지합니다. 진열이 흐트러진 상태에서 지속, 아, 진, 아, 너뭔 소리야, 이게. 진열이 흐트러진 상태의 지속시간이 20% 줄어듭니다.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뭐 도시 쪽을 좀 많이 해봐야 알것 같아요. 도시 번영도가 매일 증가하고요. 당시 진영의 병사들이 적을 죽일 때마다 적군의 사기가 감소합니다. 오. 이거 수비할 때 좋을 것 같은데? 공격할 때도 이제 수비 병사들이 도망가나요? 그럼 자기 도시 안에서? 둘다 괜찮아 보이는데. 일단 이걸로 하죠. 영웅적 지도자. 이게 더 멋있으니까. 번영도도 증가하고. 토문드 저거 맛있겠다. 그렇지. 오, 찌르기. 찌르기는 맞추기 힘드네요. 찌르기 싸웁니다. 하! 찌르기 좋네. 군대다. 군대인데 150밖에 안 돼? 너무 맛있겠고? 이거 둘이서 군대야? 좋아요. 나도 껴줄래요? 왜 이렇게 좋아해? 어딘가에서 또 이제 에론 치러 올 텐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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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좋아, 좋아, 좋아. 잘 물었어. 대박. 좋아요. 오, 공성은 껴줘야지. 한번 공성 볼까요? 한 번도 본적 없기 때문에 궁금하네요. 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뭔가 설치한 게 있나요? 이런 거. 없네. 내가 설치를 해줘야 되나? 에로니가 설치해 놓은 게 없는 건가? 이거 여기 뭐 표시필 떠 있다. 이게 뭐죠? 투석기 같은 건가요? 저거 한번 써봐야겠다. 여기 보시면은 완전 불바다예요? 불바다인 건가? 그쵸? 저거 써봐야겠다. 나는 그러면은 일로 해줘. 난 여기 껴줘. 저기 저 뒤에 투석기가 있었는데? 어디지? 투석기 없나? 뭐 설치를 에로니가 안 했나? 있는데 설치 안한거 같죠? 저는 클릭했는데 뭐가 안 뜨더라고요. 내첫 공성전 이렇게 가는 거야? 아, 성이나 좀 봐야겠네. 아, 여기서 이렇게 쏘는구나. 어휴, 명궁이네. 저거리를 맞추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통나무를 해놨네요. 그리고 저기 뒤에 이렇게 있고요. 뭔가 이거 성 맞아요? 도시 맞음 성이죠? 이게 이상하지 뭔가 생긴 게? 결과만 보죠. 어디 보자.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느냐? 뭐야? 뭐 엄청난 거 쏘나 보네. 잠깐만요. 죽는 수 뭐야 저거? 뭔 짓을 하는 거야? 저런 기계가 있어요? 안 보이죠? 공성전 하면은 이렇게 저기 뭐 있다. 저기 뭐 있다. 아, 투석기 같은 건가 보네. 겁나 죽네. 여기 안 가고 뭐해 근데? 이거. 야! 오! 영주 점사한 거야? 대박이네. 약한 두 병사가 열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우리 문 깼나 보다. 발사! 내 병사를 이걸로 죽이고 있어요. 지금 열심히 각도 계산하고 있죠? 아, 이거 뭔가 아닌데. 아,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좀 더? 5도만 더? 아, 아니야. 왼쪽으로 조금만 더. 오! 제대로 샀어. 습군 전사, 막, 난리 났죠. 근데, 우리 애들 물리로 때려 죽이는 게더 많이 죽고 있습니다. 저의 보병대가 들어갔기 때문에 주랭랑 치고 있어요. 저기 투석기 쪽으로도 저기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 같죠? 어디 가냐? 얘네도 이제 수성하면서 도망을 가네요. 뭔가 성, 문 안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긴 거 같은데? 됐다. 우리 에론군. 이번에도 무서운 싸움 하고 있습니다. 저건 좀. 어디 기다려 볼까요? 아니, 야, 빨리 나와. 뭐해? 줄잖아, 계속. 잠깐, 얼마 남았죠? 도시? 127. 아, 이거는 자동 한번 돌려주겠습니다. 200이 갔어? 자, 200이 갔다고? 가자, 얘들아. 얼마나 죽여댄 거야, 내 부대를. 세르비히. 오, 저거 뭐야? 너무 맛있겠어. 뭐야, 이거 뭐야? 아니, 세상에, 이거. 너무 좋고. 어디서? 이 방패 되게 좋다. 내 방패. 이렇게 좋았구나. 그냥 등에 메고 있었거든요. 워밴드에서 이제 등에 메고 있으면은 등에 오는 화살을 막아줘서.
되게 좋네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옆은 안 돼, 옆은 안 돼. 자, 돌진! 궁병이랑 징집병이 반인 부대 따위. 우리 보병대 안 되죠? 아, 내가 안 되네? 오. 자, 끝났습니다. 어휴, 수가 거의 비슷했는데, 어! 얘 장군이거든요? 장군이라고 해야 되나? 군장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좀, 죽는구나. 안 죽는 줄 알았어요, 저는. 얘는 안 죽길래 계속. 그럼 병사도 다 흩어지나? 제가 질 좋은 병사 넣어놨거든요. 제 부대에는 징집병 올리려고. 아, 고돈헬다, 내 거. 큰 싸움이긴 했는데, 이건 좀 아쉽습니다. 우리, 아깝네. 누구 줄까? 얘는 우리 내 밑에서 궁수질 해야 되고. 이게 전술, 지도력 이런 걸 갖춘 동료가 별로 없더라고요. 구하기가 좀 어렵네요. 이번에 금발한테 주겠습니다. 금발은 이제, 한손무기, 대방패 끼고 있죠. 이 녀석에게, 아, 이렇게 해산돼? 이거 어떻게 그럼 회수시켜줘? 도바이 부대. 아, 여깄다, 여깄다, 여깄다. 아, 이거 이렇게 데려올 수 있구나. 올. 이거 되게 좋다. 되게 좋은데? 바로 주면 되잖아요? 금발에게 주겠습니다. 야, 우리 부대 야인이 이제 투창 던지는 한손무기 방패인데 40명이 넘네요. 좋습니다. 동료 한명더 모으면 되겠네. 잘 막았는데? 얘 뭐야? 데르트워트 250명 혼자서? 군대도 아니고? 뭐지? 겁나 세네? 근데 상대를 잘못 만났죠? 다구리 쳐가지고 없앱니다. 오, 나 때문에 나 쳐다보느라고 지금 일렬로 섰죠? 바로 싸먹힙니다. 아이고, 아이고. 노가리 까다 맞았다. 오! 아이고. 아, 좋습니다. 아, 병사가 이제 유지가 되네요. 이게 마을에 클릭만 해도 제 부하들이 알아서 징집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편하네요. 그리고 공격당하고 있었구나. 아, 잠깐 눈뗀 사이에 대왕님 막았나? 대왕님 쫓아가고 있어요? 쫓아가고 있다. 야, 대박. 이게 몇 명이야? 와, 이것도 이기는 싸움 하게 생겼네. 아, 3배면은 그냥 자동하죠? 야, 이건 뭐. 이리 와. 와, 220. 개꿀. 여러 명 배워지지 않는 듯한 이안 좋은 기분은 뭘까요? 양손무기인데, 이거. 아이고. 그냥 다 징집병이네? 경보병, 징집병. 아무도 안 죽었고요. 와, 징집은 진짜 편하게 된다. 이렇게 누르면은 막 알아서 하잖아요? 되게 편하네요. 저는 얘네가 힘들게 징집해온 병사들을 뺏어 먹으면 됩니다, 이렇게. 아, 너무 편해. 아, 표정, 뭐야. 계속 빵긋하고 웃더니. 꼬우면 니가 대장하던가. 내놔. 어디서 말이야. 놀랍게도 이렇게 오래 싸웠는데, 하루 종일 싸운 것 같거든요? 근데, 화평을 맺자는 지지율이 0%예요. 이제 영혼까지 불태워 싸울 생각을 하고 있나 본데, 서로. 서로 12,000명, 12,000명씩 죽으니까 못 참죠, 이제는. 돌이킬 수 없게 돼버렸네. 그리고 우리가 땅을 좀 복구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성두 개를 기점으로 해서 계속 병사를 빼먹어서. 이거를 먹어야지, 어떻게, 병사 충원되는 속도를 따라갈 것 같은데. 전혀 먹을 생각이 없어요. 계속 여기서 싸우고 있어요. 좋아, 좋아. 하나씩, 하나씩 다 뺏자고.
얼마나 있어, 병사? 아, 우리나라 병사 꽤 많네. 아, 60명밖에 없네. 나도 끼자. 됐다. 자동전투. 아, 왜 이렇게 많이 죽어? 병사가 1000 가까이 갔는데, 100명도 안 되는 병사 상대로. 지금 적이랑 우리랑 병력이 비슷할 텐데, 적이 더 많은데, 공격이 안 옵니다. 우리는 대왕님은 막 공격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본대가 계속 깨지다 보니까, 징집병만 잔뜩 쌓여있나봐요. 아, 너무 이득이죠, 우리는. 야, 이거 명군이네. 내가 몰라봤네. 대단한 양반을. 뛰어라! 대왕님이 싸우고 있다. 등에 방패를 메고 이렇게 달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되죠? 그렇게 많지도 않네요? 근데 이거 자동 돌리면 나 피똥 쌀것 같은데. 아, 이거 만들고 있다. 이거 그거 공성추다, 공성추. 문, 이 양머리죠? 양머리로 팡팡 해가지고 깨는 거네요. 그 공성탑. 이거는 직접 싸워야겠네요. 1000대 200. 여유 있겠죠? 자, 만들었으면, 아, 그만 만들어! 몇 개를 만드는 거야? 좋아요. 공격! 아, 이렇게 넣을 수가 있네. 저는 못 넣었네요. 이미 들어가 있구나. 일로 보시면은, 공성추 있고요. 공성탑이 있습니다. 아, 어디로 가지? 탑으로 들어갈지, 추로 문을 따고 밑을 들어갈지. 저번에 보니까 지상에 있는 병사가 궁병이 아니더라고요. 그럼 뭐 탑으로 들어가도 지상에 있는 병사한테 화살 맞을 일은 없겠죠? 근데 추로 들어가는 게 재밌을라나? 가죠. 이것이 이제 배너로드의 공성탑입니다. 워밴드에서는 사다리 아니면 공성탑 두 개밖에 없었죠? 붙어가지고, 열리면 들어가는. 여긴 사다리로 이렇게 들어가는군요. 공성추는 뭐, 그냥 문 부수는 거겠죠? 아, 탑 체력 있네? 그게 없네요? 투석기가 없죠, 지금 아예. 병사가 이제 죽는 게 없습니다. 막 대량으로 죽는 게. 이러다 갑자기 내 머리로 투석기가 팍! 공성탑이 콱! 그럴 일 없겠죠? 아, 뭐야! 뭐야! 왜! 왜! 아, 이게 뭐야? 딸피 됐잖아! 왜못 올라가? 아, 미리 올라가 있으면 안 되니까, 오기 직전에 떨어뜨리는 건가? 와, 독한 놈들, 진짜. 아, 처음부터 올라가게 하지 말던가. 아, 너무하네, 진짜. 이거 안 열려있는데? 너희가 가서 열어줄래? 나 마실까봐. 아, 열린다, 열린다. 들어가, 들어가! 나는 올라가자마자 죽을 것 같은데 체력이 너무 없어서. 아이고, 이거야. 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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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밀었어, 밀었어. 패고. 숙련도 270에입니다. 어디 보자. 아래로 가서 좀 싸워볼까요? 이게 뭐 있나, 혹시? 아이고, 어두워라. 뭐 있네, 지금. 투석기 나왔죠? 여깄나? 어딨는지 알아야 될것 같은데, 투석기가. 여기 좀, 이런 넓은 데는 없는 것 같고, 조금 작은 데가 있을 것 같은데, 투석기를 쏠 만한. 저기서 발사했네? 저쪽에 뭐가 있나 보죠? 여긴가? 아닌데? 아, 저기다, 저기. 투석기 이미 장악했네. 와, 투석기 돌려서 내가 쏠수 있나, 혹시? 성 내부로? 자자자자. 오! 망고넬! 땡겨봐. 돌도 내가 넣어야 되나? 땡기고, 나와봐. 이 돌을 주워서, 아, 이렇게 쓰는 거군요. 장전을 하고, 근데 우리 편한 선수 없잖아. 자. 한 바퀴 360도 돌아줘. 안 된다. 사용! 어떻게 쏘는 거죠?
재무장으로 돼 있는데요? 아, 거리가 안 나와서 못 쏘는 건가? 됐습니다. 그럼 안 써보겠습니다. 괜히 부하들 죽일 필요 없죠. 저 놀고 있는 사이에 부하들 피통 싸고 있어요, 지금. 어디서 싸고 있는 거죠? 보이지도 않네? 살짝. 아! 아, 뭐, 스카이림이야? 아, 이 정도로. 아, 참나, 이거. 너무하네. 와. 이거 나 줘. 내가 침 발랐어. 나 줘. 내 거야, 이제. 나왔다. 바르책의 주인. 45시간 안에. 아, 뭐야. 너 누군데 이렇게 지지율이 높아. 나 줘. 나 100개 쓸 거야. 어때? 이게 영향력이다. 내 거다. 너무 좋고. 아, 이거는 이제 우리 마을이 근처에 있기 때문에 성에다가 병사를 잔뜩 쑤셔 넣어서 공격 안 당해보겠. 아, 뭐야! 아니,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아니, 혹시 이쪽에 있었나? 여기 혹시 이어지는 길 있나요? 없죠? 여기 따로 돼 있는데 여기 있었다고? 저 600명이? 아, 얘네 땅이 다 여긴데? 하지만 칼라도그님 오고 계시죠? 우리 대왕님이 날 저버릴 리 없죠? 왔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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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정신 못 차렸지, 지금? 지금 정신 못 차렸지. 어디서 내 도시를 갖고 말이야. 흉수들 날 쏘는 건가? 아, 절쏠 때가 아니죠, 지금. 정면에서 병사들 싸움 나고 있는데. 27명밖에 없는 공병들이 절 쏘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야, 막았잖아! 그렇지, 그렇지. 내가 쏘는 동안, 아, 우리 병사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죠, 지금. 뭐 하는 거죠, 저게? 뭐 하는 거야? 빨리 붙어, 뭐해! 붙어! 일단, 개죽음 당하겠는데, 이러다? 아유! 잠깐만, 잠깐만. 내가 개죽음 되잖아, 이러면. 어, 됐다, 기병 왔다, 기병 왔다. 공병을 조금이라도 데려가야겠어. 아이고, 아파, 아파, 아파. 아, 아파. 아! 코앞에 대고 쐈어. 와. 와, 붉은 비가 내리고 있어. 하지만 충원이 붙으면은 또 이제 초록색 영수증 출력. 어, 이번 초록색 영수증 끊이지 않죠? 아, 추가 병력 왔나 보다. 아, 바로 이제 붉은색. 마치 주식시장을 보는 듯한 붉은색과 초록색의 향연. 이겼죠? 와, 이거밖에 안 줘? 아, 600을 보냈는데? 솔직히 나 없었으면 대왕님 안 덤볐을 거잖아, 저 병사한테. 아, 양심이 없네. 일단은 600을 없앴기 때문에 큰 고비 넘겼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징집을 좀 하고 오죠. 병사가 너무 줄어서 대기십이 됐어요, 군대인데. 아, 뭐야. 아, 여기를 칠 병사가 있다고? 오, 이거는 껴야죠. 이거는, 이게 뭔 만행이야, 얘는 또. 오우. 어, 이렇게 한 1승 더 가지고 갑니다. 야, 공성 진짜 열심히 한다. 어, 뭐야. 이 맛있어 보이는 거 뭐야. 이하나? 어휴, 맛있겠다. 이게 뭔 일일까? 뭐 던지지 마. 아따따, 나 어디서 던진 거야? 투창 뭐야? 오늘의 투창 운세 뭐야? 와, 뭐야? 이 다리는 건널 수 없다. 내 병사가 건너야 되기 때문에. 얘네 좁은 입구를 지금 하고 있네.
건방지게 나 도망갈 거야. 다 끌고 와가지고 입구를. 그렇지, 그렇지. 입구에서 떨어져. 그렇지. 한 반은 끌고 왔다. 튀엇. 아, 등에 꽂혀 있는 거, 이거 뭐가 꽂혀 있는 거야? 아, 이겼습니다. 오, 지금 동료를 봤는데, 무쇠 눈이 제일 좋네요. 무쇠 눈으로 가겠습니다. 대화 좀 해보죠. 나 이름은 도바라고 하오. 아, 전 세계 공포를 전하는 쿠자이트 군대에 대해 말해주겠습니다. 아, 우리는 열심히 싸웠습니다. 알았습니다. 2,000원짜리 동료예요. 가장 비싼 동료 아닌가요? 지금까지 중에? 자. 한손 무기 많이 찍혀있네요. 그리고 성장 가능성도 있고요. 포람도 찍혀있고. 야, 다른 응시는 애매하네. 지도력이 있네. 아, 이, 괜찮네요. 방패를 하나 줘야겠다. 잘 쓰시게. 이제 430이네, 우리 병사? 병사 차이 왜 이렇게 심해? 4,000 대 3,000. 포로 10명 데리고 있고, 잡힌 포로 없고요. 약탈을 엄청 했네. 병력 피해도 3,000가량 더 높게 피해를 줬습니다. 근데도 화평을 맺을 지지율은 0%. 눌러야지 뜨나? 아니죠? 네. 자, 지금 상황은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시작할 때는 디아트마를 제가 갖고 있었는데, 스터지아랑 블란디아가 북부제국이랑 같이 우리나라를 바타니아를 몰아쳤기 때문에 성이랑 도시 뺏겼었는데 다 이제 찾았고요. 병사도 많이 죽여놨습니다. 화평도 다 맺었고. 아, 근데 이렇게 이래서 북부제국 언제 먹을지 모르겠네요. 신나게 전쟁하는 시간이었고요. 아,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동료가 죽는 게 되게 아쉽네요. 저는 약간 이 게임을 하면서 마운틴 블레이드 하면서 동료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동료가 이제 성장을 하고 내가 열심히 키운 동료랑 같이 여행을 하는 그런 재미가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계속 여행을 하던 동료들이 많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 많은 병사들을 이끌었기 때문에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나름 활약을 했어요. 지금까지는 이제 혼자 다니는 영주들을 끊어먹었는데, 이제는 공성전, 수성전에 같이 참여도 했고요. 군대랑도 싸웠죠.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유. 왜 이렇게 한게 없는 것 같지? 이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모두 괜찮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도바!